예, 저는 뭐 다른 거는 보탤 거 없고,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최대한 이탈표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는 이제 곧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겠지만은 적어도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표결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행동을 막아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서 작동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인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비겁한 사람들을 또 한번 질책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도 보면은 본인들이 당권 주자니 대선 주자니 하면서 이렇게 기분만 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본인의 소신에 따라 가지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시점에도 용기 있게 소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고치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 최소 여론조사의 수위권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는 사람만이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비록 국민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 특검표 표결에 찬성 의사를 이미 개인의 소신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록 지금 의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용기를 갖고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왔던 법률가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은 표결 전에 입장을 밝힌다면은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한동훈 위원장을 따르는 어떤 당내 세력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표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자천 타천으로 대선 주자, 당권 주자에 오르내리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는 전당대회나 대권이나 어느 것도 꿈꾸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개혁신당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외 집회 참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아마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하게 항상 메시지를 피력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 집회에 외부 시민단체들이 많이 결합한 상태에서 그것에 참여하느냐 아니냐 여부가 아니라 저희는 가장 성과를 낼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 22대 국회에서도 이 기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좀 질문 예. 그 오늘 내 최상병 특검 통과되지 않더라도 네. 좀 이탈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전국에 파장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관측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탈표 규모를 저희가 냉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물리적으로 그런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또다시 제가 항상 국민의힘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비교하지만은 결국에는 또그 대우에서 이탈하면은 어떻게 린치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수면 위에 수면 아래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결말은 결국엔 엄석대가 실권하게 되는 순간 다 터져 나옵니다. 그게 오늘이든 아니면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정치적인 행보이든 간에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석대의 그 중간급 관리자들도 너무 힘쓰지 마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엄석대 나갈 때 같이 날아가십니다.